어제 저희는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했었죠. 아주 실적 좋을 거라고요. 업황 회복세에 올라탄 역대급 2분기 성과를 앞세워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깜짝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내수보다는 수출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92조 6,382억 원, 그리고 이익은 6조 1,062억 원을 기록해서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6% 늘었고 이익은 2배 가까운 198% 증가했습니다. 해외 판매량은요, 특히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보통 내수가 실적을 견인했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내수는 66만 4,479대를 팔아서 거의 비슷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눈에 띄는 호실적을 거둬서 상당히 의미 있다는 평가인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12년 2분기에 근접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4년 4분기 이후 7년 만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을 넘어섰고 기아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현대차가 6.2%, 기아차가 8%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이 주요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각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게 된다면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호실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요기요 인수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요기요의 잃어버린 2년을 돌려줄 새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공정위가 이 요기요 인수 기한을 다음 달 2일에서 내년 1월까지로 5개월 동안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의 요기요 인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새 주인이 누가 될지는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GS 리테일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유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GS 리테일이 요기요 인수에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퀵 퀵커머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입니다. 이 퀵커머스는 주문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배달을 완료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쿠팡이츠의 마트 카테고리 아시죠? 이게 대표적인데 퀵커머스를 위해서는 이 어디서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물류 허브가 필수인데 GS 리테일의 편의점과 슈퍼 플랫폼을 추가 투자하지 않아도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이 GS 리테일이 요기요의 유력 인수 후보로 떠오른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요기요의 배달 노하우와 또 인프라가 GS 리테일의 15,000개 오프라인 매장과 결합하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요기요의 몸값도 크게 내려갈 경우에는 GS 리테일의 인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겠죠. 최근 요기요의 몸값은 5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떨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2조 원 얘기까지 나갔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 수치입니다. 자, 이 금융주들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역시 성적표가 좋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에 이어서 KB, 하나금융지주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급증하고 또 비은행 부분의 약진이 두드러진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서 KB금융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대 반기 순이익을 내면서 이른바 리딩 금융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지난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간 배당까지 결의했습니다. 하나금융도 사상 최대 반기 실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조 7,500원가량을 기록을 해서 500억 원, 죄송합니다. 가량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30% 급증했습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9,175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주요 비대문 상품 판매가 늘었고 또 풍부한 유동성으로 핵심 저금리성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포스코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역시 주식시장에서 이 철강주들의 흐름이 동반해서 좋은데 올해 하반기에도 철강제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탄소 중립에 따른 중국 정부의 감산 정책과 함께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확대되면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조선향 후판 가격 협상은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십 년 동안 거래를 해온 만큼 아주 신중하고 또 합리적으로 결론을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해서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요한데 현재 중국 철강사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감산을 시행하고 있죠. 또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수출을 억제하고 있는 만큼 이런 국내 가격은 중국의 영향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져서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특히 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전방 산업의 견조한 수요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상반기에 자동차는 반도체 이슈로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엔 반등이 예상이 된다면서 이어서 또 조선 또한 역대급 호황에 접어들면 이 3년치 건조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시 철강 업계에는 수혜가 될 것이다. 가전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요 증가가 앞으로 계속 해서 예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질병관리청과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서 온라인 점검 회의를 긴급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모였는지 관심일 텐데요. 회의에서는 사전예약 홈페이지 개통 직후에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면서 발생한 접속 장애 현상을 공유하고 또 문제 발생의 원인과 보안 마련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이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또 네이버, 카카오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LGCNS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자하시는데도 아이디어로 한번 연결해보십시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관심이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박우경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드릴 업종 종목으로는 최근에 아무래도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탄소 중립 업종,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업종, 그 다음에 메타버스 업종 중에서 좀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좀 탄소 중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던 유럽 연합 EU의 탄소 이제 국경세 도입이 이제 초읽기로 좀 들어갔고요. 뭐 2030년 이후 2035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 수소차나 이제 전기차 이외의 자동차들은 다 금지 법안을 냈고 탄소 국경세도 본격적으로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탄소 제로 시대에 대한 산업의 전반적인 확장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저희가 좀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탄소 포집이라든가 사용 저장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들이 좀 돌아갈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국내 기업으로는 KC 콜트레일이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KC 콜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대기환경 플랜트 산업을 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라든가 백필터 시스템, 탈황 설비를 주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데 동사의 그런 긴 업력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포집해 제거하는 집진 설비를 최초로 이제 국내에 성공을 했고요. 최초의 국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탄소 국경세, EU에 대한 그런 법안에 대한 국내에 대한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강화될수록 KC 코트레에 대한 그런 매출액과 이익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아무래도 화력발전소 및 정유화학 업체의 이런 굴뚝산업과 관련된 대기환경 제조업체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일진 다이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다이아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주 사업으로 좀 하고는 있는데 주가 포인트로는 이제 8월 말에 상장 예정하고 있는 일진 하이 솔루스로 이제 저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 하이 솔루스는 그 수소연료 탱크를 현대차 그 넥소에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수소 전기차에 탱크를 직접적으로 좀 공급하기 때문에 수소차가 많이 양산이 되고 많이 팔릴수록 직접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최근에서도 이제 뉴스에서도 현대차 그룹에서 넥소뿐만이 아니라 라인업을 더욱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어서 독점적으로 좀 납품하고 있는 일진 하이 솔루스의 직접적인 가장 큰 이점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영역인데 어제는 이제 주요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알체라라든가 자이언트 스텝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그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제 좀 눈에 띄게 좀 상승세가 좀 강했던 업종 중에서는 이제 교육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CMS 에듀라는 업체가 이제 새롭게 그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부각이 됐습니다. 교육 업체들에 대한 그 메타버스에 대한 그 활용도는 앞으로 저희가 좀 무궁무진하게 좀 펼쳐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그 외의 종목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하는 종목인데 아이스크림 에듀는 정말 아이스크림 홈런에서 AR, VR, XR 같은 그런 실감형 콘텐츠를 가지고 향후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5월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밝혔기 때문에 종목의 확산이 메타버스에서도 좀 실현된 시기가 맞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교육주 일부 콘텐츠는 이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 온라인 관련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육주에 좀 주목하자는 얘기도 해봤었는데 그런 측면으로도 참고해 볼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